광야 한복판에 옛날 느낌이 나는 정겨운 삼겹살집이 있대요. 저 어딘지 알 것 같아요. 어디요? 저기서 연탄 네. 냄새가 솔솔 나요. 정말? 네, 저 집은 왠지 옛날 방식 그대로 삼겹살 변형 안 하고 뭔가 구워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. 평소에 먹던 삼겹살에 질렸거나 불맛의 매력에 빠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. 강남의 고깃집 중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. 김치향이 솔솔솔. 저녁 시간엔 직장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이곳. 손님들의 강력 추천 메뉴 연탄 초벌 삼겹살을 주문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기다리던 삼겹살 등장. 1차로 연탄에 구워 불맛을 입힌 후 2차로 살짝 익히면 삼겹살이 훨씬 맛있다는데요. 까다로운 검증단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? 슬라이스에 얼렸다가 해동해서 쓰는 고추마개 들어 맛있네요. 확실히 쫀득쫀득해요. 지방 같은 경우는 되게 부드럽고 고기는 이제 보통 식감, 일반 고기식도 아니고 껍데기 할 수 있고 마지막에 쫀득하게 또 연탄에 구워서 뭐 향이 나요? 약간 아주 유미하게 오히려 이렇게 향을 맡았을 때보다 입에 넣었을 때 약간 고향이 더 올라와요. 그 맛은 또 연탄 연기 올라오는 향이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단맛이랑 짠맛이 되게 잘 돼 있지 않나요? 응. 그냥 저희가 양념을 해서 수박을 한 거예요. 그게 맛이에요? 아니, 여기다 스위트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수박을 마리네이드 해주면 그렇죠. 그리고 초벌을 해 오고 여기서 굽는데 이 정도로 호흡감이 살아있는 거면 아주 충분히 훌륭한 정도예요. 이거세요. 이거 찍어먹는 거예요. 네. 특제 양념 소스가 또 다른 별미인데요. 감칠맛이 나. 네. 간장인데 흑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산도가 이 느끼한 부분을 잡아주고 막간장처럼 살짝 빼서 양도를 너무 많이 넣지 않고 뺀 다음에 식초랑 섞는 것 같아요. 궁합이 완전 좋은데요. 이렇게 파절이 없는 콩나물 안에 김치도 좀 넣고 삼겹살 삼합으로 변신. 저는 이제 상추 쌈 해야 삼겹살을 제대로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은 야무지게 싸먹는 상추 쌈. 뭔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연탄이라 함은 상추가 있는 재료다 보니까 고기가 맛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감성? 아니 가격 대비를 항상 생각하잖아. 100만이면 그래도 훌륭해. 불향이 은은하게 밴 연탄 삼겹살. 기름기가 쏙 빠져 고기의 풍미를 잘 살렸다는 평입니다.